대박이에요. 안녕하세요, 츠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음식 해주시나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떡볶이, 볶음밥, 짜장면, 짬뽕, 마라탕 좀 많네요. 슈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어쩌면 이제 먹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요. 식량 위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식량 위기 알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첫 번째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모르죠. 진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안 보이니까 무섭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뭔데요? 아! 왜 없어? 왜 없어? 엄청 작은 지렁이 뭐 이런 거 아니야? 아! 아! 뭐예요, 이거? 어머! 살아있는 거 아닌데? 감자? 감자네! 왜 감자가 흔해져요? 아, 근데 감자만 남으면 슬프겠다. 감자 천국, 감자 나라, 감자 왕국. 감자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감자랑 관련된 음식 갖다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가요! 가요! 네티즌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한 토론 주제가 있다고 하거든요. 감자칩의 근본, 블루 대 그린. 스님은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아, 저는 오래전부터 그린, 완전 그린. 저는 이 짭짤한 거, 얘는 약간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록색을 더 좋아해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내가 좋아하는 초록색 맛. 파란색도 좀 먹어주세요. 맛이 안 나요. 원래 이거 먼저 먹고 먹어야 되는데 짜고 고소하고요. 두 번째 식량은 뭔가요? 두 번째 식량을 맞을 준비해야겠구만. 두 번째 미래 식량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처음에 감자가 나왔으니까 두 번째 별거 아닌 게 나올 것 같은데? 뭐야? 달 것 같아요, 지금? 뭐지? 딱딱한데? 뭐지? 찜질방에서 만든 거 오이? 아니야? 오! 마? 고구마? 당근? 애호박! 한번 꺼내서 볼게요. 응? 이게 뭐예요? 설마! 들어보셨어요? 카사바칩? 나 1.6kg씩 쿠팡에서 주문해 먹잖아요. 그 카사바칩 감자로 만드는 줄 알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한 번씩 먹어봐요! 이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저희 버블티 준비했거든요. 타피오카 버리 카사바로 만든 거예요? 네, 주재료가 카사바라고 해요. 아니, 왜 다섯 개나 맛있어요? 저희 좀 호불호 갈리는... 제가 한 거 먹어볼게요. 순서대로. 진짜 맛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친구 들어와 주시죠. 무슨 발로 맞아 드리겠습니다. 밀떡 나와라! 흐! 뭐야? 왜 이상한 냄새 나지? 살아있는 거 아니죠? 대답을 해요. 이게 뭐야?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친구들 안 잡으세요. 아니요.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살아 있을 수도 있어요. 뭐야, 금붕어 꼴인가? 아, 뭐야? 정체는 바로 해초였습니다. 아, 자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오돌토돌해가지고 잘못 잡았나 했다가. 뭔 줄 알았어요? 물 같은 뭔가... 으잇! 되게 징그러운 거 만졌네, 내가! 바다포도? 이게 바다포도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귀걸이.
최근 서구권에서 미래의 식량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외국인 분들도 이제 조금 해초 트렌드를 알아서 생일날에 미역국 먹어요? 오! 뭐야! 면?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네 번째 거? 잘 먹겠습니다! 대방국! 응? 근데 이게 면은 진짜 확실히 아닌 게 느껴진다. 저는 미래의 음식은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존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요? 과자? 네 번째 식량은 특별하게 이제 가공된 음식을 먼저 먹어보고 어떤 재료로 쓰인 건지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얘는 내가 좋아하는 쌀, 현미쌀 뭐 이런 거죠? 일반 생각이랑 맛이 똑같나요? 네! 평범해 보이지 다들? 나중에 밀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왜 밀 맛이 나냐? 얘는 뭐예요? 콩으로 만들었나? 엄청 몸 키우기 위해서 먹을 것 같은 단백질 초코바. 난 맛있다. 얘는 뭐야? 완전 징그럽게 무슨 사슴벌레 모양이에요. 밉상이긴 한데 먹어볼게요. 맛있다. 옥수수다. 땡. 콩. 땡. 레몬? 레몬? 히든박스 볼까요? 마지막 음식 재료가 왔군요. 이것도 물론 죽어있는 거겠죠? 하나, 둘, 셋! 유아! 수월하죠? Is this job C? 왜요? 왜요? 왜 손 깨물고 있어요? 아, 진짜 무섭다, 이거. 응? 어! 까칠까칠해. 발톱? 공룡 발톱? 어! 뭐야, 이 기괴한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쁘냐? 매끈한데 뾰족하고 날카로워. 허! 부서지는데? 아, 왜요? 뭐예요, 빨리! 아, 빨리요! 카페에 나와서 보시던지 한번 꺼내보세요. 죄송해요. 얘도 알고 보니까 다 누에고치 같은 거 아니야? 날 속였어, 지켰지? 봐요. 빨리 손 대봐요. 여기 카메라 렌즈 이걸로 문질러준다요. 먹어봐요. 먹었어. 정글의 법칙 갔다 왔죠. 이게 밀웜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 어떻게 내가 부셨어. 이게 밀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도 있고. 아, 진짜 미쳤다. 진짜 지켰지. 태양이에요. 못생기는데요, 진짜. 우와. 이제 현재 곤충은 전 세계에서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로는 곤충을 키우는 게 온실가스나 암모니아 발생량이 현저히 적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내가 아까 먹었던 게 뭐라고? 가루화 해가지고 파우더처럼 쓰는 것 같아요. 프로틴 가루처럼. 일로 와봐요. 가루로 만들어줄게요, 제가. 진짜 움직이는 거 준비했는데 혹시 보실래요? 진짜요? 네. 거짓말. 아, 오지마, 오지마. 왜 또 음식 거기에 담아왔어? 엽떡 패키지. 아우, 진짜 이거 미치겠다. 아우, 진짜. 와, 움직여, 움직여. 이거 봐. 지진 났어, 지금. 대박. 이거야? 내가 지금 먹은 뻥튀기야? 왜 이렇게 맛있냐, 또 짜증나게. 어머, 귀엽다, 근데. 너무 신기하다, 진짜. 어머, 키워 들어간다, 키워 들어간다. 집에 가서 키우세요. 지금 날 화나게 했어. 유튜버. 오! 아, 떨어진 것 같아. 아, 너무 싫었다. 잘 지켜야겠다. 곤충만 먹어야 돼요? 옥수수 잘 키워보면 안 되나? 저는 평생 감자칩 먹겠습니다. 지구를 지켜 츄!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미래 식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가오는 기후 위기 속에서도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져줄 우리 미래 식량이 있다는 거에도 저는 진짜 그나마 다행이네요. 돌씹어 먹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기후 위기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다 지키면서 열심히 기후 변화를 막아야 되겠죠? 그럼 오늘은 미래 식량으로 지구를 지켰다? 징그러워. 하지 마. 잠깐만. 아니야.